버스 총 파업에 돌입한 경진 여객 노조는 사측의 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5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는데 사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파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가 열린 수원역을 중심으로 가두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박희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시위대가 수원역 앞 교차로를 행진합니다. 지난주부터 게릴라성 파업에 돌입한 경진여객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가두 행진을 벌인 겁니다. 노조 측은 임금 6% 인상과 노선별 운행 횟수 조정, 그리고 징계 완화 등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는데 약속한 날까지 답하지 않아 파업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교섭기간 내내 우리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했고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며 현재까지도 대화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제약은 늘었지만 배차 시간이 그대로라 정해진 운행 시간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기사에게 내려진 권고사직 조치는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징계를 강하게 때린다고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충분한 운행 시간이 보장돼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우리가 준법 운행 투쟁을 하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경진여객 노조를 비롯해 수도권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가두 시위는 수원역에서 시작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까지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동선을 따라 차선 일부와 교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진여객은 경기도 인허가에 따라 노선별 조율로 이찰돼 운행 횟수가 줄면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며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과 화성시,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파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진여객 노조는 지자체가 나서 협상에 물꼬를 터주길 바라지만 경기도는 임금 인상 등 사측이 정해야 할 문제라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게릴라성 파업이 이어질 경우 전세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운행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